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대인의 김승훈이에요. 자, 2020년 이제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이 3월부터 이뤄지지 못했죠. 3월부터 이뤄지지 못했고, 이제 5월부터 그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 3월하고 4월에 이게 교육청에서 주관한 학력평가가 있어요. 일단은 보통 3월에 시행하는 교육청 학력평가는 고등학교 1, 2, 3학년이 다 치러요.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게 중학교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듯이 중학교 1, 2, 3년 그 전범위를 갖다가 치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학력평가는 이 1학년까지의 범위를 치르는데, 보통 문과생들은 사회탐구만 치르고 이과생들은 과학탐구만 치르죠. 당연히 한국사는 치르고, 그리고 3학년들은 이제 지정된 범위가 있어요. 아무래도 그 수능이 2학년 때부터 배운 그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 2학년 심화 과목들의 그 진도가 나갈 것 같은 그런 자연적인 학습 범위에 맞춰서 학력 평가가 출제가 돼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원래 3월에 고1, 고2, 고3이 전부 다 학력 평가를 치러야 됐어요. 못했죠? 그리고 4월에 3학년은 학력 평가를 한번더 해요. 그리고 5월에는 학력 평가가 없어요. 5월에 이제 교육청 학력평가가 없는 이유는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치르기 때문에 학력평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6월에는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의 모의평가가 있어요. 이때는 재수생도 볼수 있어요. 재수생도 응시를 할수 있고, 근데 재수생들은 돈 내야 돼요. 재학생들은 공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월에 학력평가 치르고, 근데 이제 6월에는 1학년하고 2학년은 교육청 학력평가고, 3학년은 평가원 모의평가예요. 그리고 7월에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면 교육청 학력평가 한번더 있어요. 3학년만. 우리 학년 때부터 7월 학력평가가 한번더 늘어났거든요. 1, 2학년들의 3월 학력평가가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 3학년 때부터 그게 교육청 학력평가 한 번씩이 늘어났어요. 학년들이. 그래서 7월에 기말고사 끝나고 학력평가 한번더 있어. 3학년은. 그 다음에는 9월에 3학년들이 평가원 모의평가가 있어요. 평가원 모의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9월 초에 3학년들이 모의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중순쯤에 1학년하고 2학년이 교육청 학력평가를 이제 세 번째 학력평가를 치러요. 그러니까 1학기에 두 번, 2학기에 두번 하는 거야. 그리고 10월에 3학년들이 교육청 주관 학력평가를 마지막으로 치러요. 수능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보통은 수능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이잖아요. 셋째 주 목요일인데 11월 초쯤에 1학년하고 2학년이 학력평가 한번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치르고, 보통 그렇게 일정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가끔씩 학력평가 일정이 바뀔 때는 있긴 있는데, 1학년하고 2학년은 그 2학기 학력평가 일정이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뭐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제가 3학년 때부터 난 학력평가 일정이 이렇게 고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 3월 학력평가하고 4월 학력평가를 코로나19 때문에 등교를 못하니까 못했어요. 그러면 학력평가 원래 계획을 했기 때문에 문제지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지는요, sen.go.kr 그 서울특별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바로 이렇게 학력평가 자료를
네, 문제집 파일을 받을 수 있어요. 문서 파일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파일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만약에 학력평가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문제들을 배부를 했다고는 해요. 왜냐면 학교로 인쇄된 문제지가 나간 거야. 인쇄된 문제지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학력평가를, 풀어는 봐라.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교육청 홈페이지에 문제는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굳이 학교에서 문제지를 배부받지 않는 이상, 근데 이제 교육청 학력평가라든지 평가원 모의평가라든지 아니면 그 수능 문제 이런 거는요, 그 평가원의 시험지는 그 뭐냐 KIC.RE.KR 들어가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거 누구든지 받아서 그 풀어볼 수 있으니까 대신에 그 무단복제 재배포 이런 건안 돼요. 뭐 저처럼 뭐 방송에서 이렇게 켜놓고 같이 풀어보는 건뭐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이거를 뭐 인쇄해서 뭐 풀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이게 보기 배율이 잠깐만 보기 배율 제가 좀 다시 점검 좀 해볼게요. 125%로 돼 있었네. 125%라는데 폭을 맞춰볼까요? 이게 낫겠네. 자, 폭을 맞춰보고 제가 이제 스크롤이 좀 부드럽진 않은데 한번 해보 그 이거 한국사 영역은 조금 제가 서론이 길었잖아요. 서론이 길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 화면에는 이 문제집 파일을 띄워놨고요. 그리고 교육청 학력평가의 장점. 평가원 모의평가하고 수능 문제는 이게 딱 정확하게 정답만 공개가 되는데, 교육청의 학력평가는요, 그 해설지가 따로 있어요. 모든 영역의 해설지가 한 권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해설지를 이용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어느 정도 나이 되면 뭐냐 뭐응뭐 학습지 진도 밀려가지고 뭐냐 정답 보고 뺏기는 뭐 그런 짓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험생들이. 근데 학원에서는 가끔 그 문제집을 그 받은 다음에 학원 강사들이 학생들한테 정답지 부분은 그 잘라서 자기한테 내라 뭐 이런 강사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렇고, 네, 그러면 한번 한국사 영역 한번 문제를 그냥 훑어만 볼 거예요. 뭐 어차피 한국사 영역 뭐냐,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인 거 알죠? 50점 만점 기준으로 45점 이상이 1등급인 거. 아마 45점이 1등급일 거예요. 40점이 2등급. 왜냐면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영어 영역이 90점 이상 1등급이거든요. 영어 영역하고 한국사 영역은 절대평가니까. 네, 그래서 이 시대의 사회 모습.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시대의 군장이다. 참고로 이거 홀로그램, 나 작년에 그 하나님하고 그 뭐냐, 프로그램 뭐 갔을 때 거기서 그 뭐냐, 백범의 이 홀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나온 게 있었거든요? 백범이 홀로그램으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보고, 와, 이제 이런 시대가 오는구나 했는데,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시대, 군장. 근데 이게 군장이지 약간 왕의 복장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1번의 정답은 4번인데, 사유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시기는 청동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를 그 배경으로 정답을 고르면 4번 비파형 동검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1번 문제는 뭐 2점짜리 문제. 네, 쉽죠? 네, 2번 문제 갈게요. 수행평가 보고서. 자, 익산의 미륵사지 석탑. 네, 현재 보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보수공사가 원래 제대로 안 됐었거든? 근데 지금 요 단계까지 보수공사가 진행이 돼 있는 거를 최근에 한나님이 또그 익산에 방송을 가가지고 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수공사 이렇게 많이 됐구나. 2010년 답사 때 내가 가봤거든요. 여기를 나는 2010년에 갔었어요. 2010년에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자, 그리고 2001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공사를 했고요. 2019년에 그 결과를 일반에 공개했어. 그래서 2001년부터 보수공사를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 2010년에 그 이게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칠게요. 이게 미륵 이 홍삼 드링크가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치면요. 여기를 이렇게 칸막이로 가려놓고, 이렇게 칸막이로 가려놓고, 이제 아무한테도 이제 공개를 안 하면서 보수공사를 한 거야. 우리는 이제 답사를 갔었기 때문에 이제 전공 학생들한테는 이걸 보여준 거예요. 왜냐면 교수들도 가니까, 답사는. 답사는 교수들도 가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7세기 백제 무왕 때 창건된 미륵사에 있는데 목탑 양식이 반영된 석탑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선택지 볼까요? 백제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겠죠? 자,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요. 가해 국호는 백제가 아니고 남부여예요. 성황시대 때부터 국호는 남부여였었거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는 보통 백제라고 했지. 여러분들 그 천년지의 드라마 알잖아요. 나는 남부여의 공주 부여주다. 네. 성유리 씨 요즘 뭐 하나 모르겠네.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자,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이거 왠지 함정이 있을 것 같았는데 없었어요. 대종령에 의해 건국된 거 발해고, 영고라는 제천 행사, 백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아마 옥저일 거예요. 동해가 무천인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마 옥저일 거야. 그리고 국내 성에서 평양으로 도읍 옮긴 거는, 이제 고구려 장수왕 때 국내 성에서 평양으로 다이렉트로 옮긴 거고, 원래 그때까지 그 고구려는요 국내성하고 환도성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 북평양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시에는 그 원래 평양성에 있지 않고 더 전방으로 가가지고 그 고구려의 태왕이 그 전쟁을 지휘를 하게끔 돼 있었어요. 관리였어. 그렇고, 이제,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고, 그래서 지방 22담로에 왕족을 파견. 이게 남부여가 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령왕 성왕 때, 이제, 그러니까 백제는요, 서울에 있었던 시대하고, 그러니까 위례성에 있었던 시대랑, 그 공주 부여에 있었을 때하고, 시대가 딱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백제 같은 경우가 근초고왕 때가 되어서야 그 마한의 자녀 세력을 완전히 정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백제 근초고왕 때 남쪽 마한을 완전 정복하고, 그러니까 마한의 자녀 세력이죠.
마한에서 제일 강력한 세력은 온조왕 때 없어졌고, 그리고 백제가 남쪽 확장을 끝낸 시점은 동성왕 때예요. 바로 이제 무령왕의 전 왕인데, 동성왕 때 남쪽 탐라를 이제 백제 영토로 편입을 시키게 되죠. 드디어. 그래서 네, 이제 탐라를 그렇게 했고, 그 골품에 따른 일상생활 제한이 있었던 건 신라고. 그래서 백제가 남쪽 지역에 대한 그 통제력이 오히려 공주로 천도한 이후로는 남쪽 통제력이 강화가 되기는 했어요. 네. 자, 3번 문제 갈게요. 밑줄친 왕. 왕 원년. 아, 이거 엑셀이었어? 와, 여기 그 투명선 있네요. 반역을 도모한 소판 김흥돌, 파진찬 김흥원, 그리고 대하찬 김진공 등을 처형했다. 파진찬, 대하찬이 처형이 됐어요. 파진찬하고 대하찬은 신라에서 성골 아니면 진골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왕족들만 올라갈 수 있는 관등이에요. 그리고 왕 5년 청주를 설치하면서 비로소 구조가 갖춰졌다. 왕 7년 명을 내려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줬는데 차등이 있었다. 원래 신라는 노급 제도예요. 노급 제도였는데 관료전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그 이제 김음돌의 난이 이 시기가 있었는데, 신문왕 때, 그러니까 신라가요, 신라는 보통 뭐 귀족들끼리 화백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원래는 화백회의 의장이 상대등, 보통 상대등은 그 상대등은 보통 그 신라 왕족들 중에서 이찬 이상의 고위 관리들 중에서 화백회의 의장을 뽑아요. 상대등을. 상대등을 보통 이제 이찬, 보통 이찬쯤 되면 뽑더라고. 이벌찬까지 가면 너무 이제 늙어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보통 이찬이 실세예요. 이찬이 실세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찬 다음으로 원래 3관등이 하나가 더 있고 4관등이 파진찬이에요. 파진찬이 있고, 그 다음에 파진찬 다음 관등이 대하찬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진찬도 꽤 높은 지위인 거야. 어쨌든 근데 이제 화백회의 귀족들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진덕여왕 때 집사부가 설치가 돼요. 그리고 이제 집사부에서 시중, 시중이라는 재상직이 또 하나 생겨나게 되지.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원래 시중이라는 그 관직을 설치한 이유는요, 귀족 그 골품 귀족들을 견제하기 위한 거였는데, 나중에는요, 결국은 이제 귀족들의 힘이 다시 강화가 돼요. 그 신라가 무열왕계 때 왕권이 좀 강해지긴 해요. 무열왕, 문무왕, 신문왕, 그다음에 효소왕, 다음에 성덕왕, 효성왕, 경덕왕, 회공왕 때까지가 무열왕계인데, 회공왕은 거의 이제 태후가 섭정을 했으니까 뺄게요. 어쨌든 이때까지는 그 왕권이 꽤 강했던 시기예요. 경덕왕 때까지는. 그랬는데 결국 경덕왕 때 이제 노급이 부활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정말 문무왕, 신문왕 이 시대는요, 정말 신라에서 왕권이 정말 최강에 올라갔을 때예요. 김음돌쯤은 그냥 끽 제거할 수 있었던 거야. 네. 그리고 이제 신문왕 때 구주 오소경 그 시스템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3번에 정답 1번. 신문왕 국학 설립. 탕평책은 조선 영조고, 별기구는 조선 고종 때고요. 광무개혁 역시 대한제국 고종이고요. 노비안건법 고려 광종이죠. 이거 선택지 왜 이리 쉽게 나왔어? 아, 여기는 그 들여쓰기, 여기는 이거 엑셀 안 썼네요. 아니 그표 만들기 안 썼네. 표 나누기 안 썼네. 가나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거란의 대군이 침공하여 왔다. 이에 강감찬은 상원수로 강민첨을 부원수로 임명했다. 여기까지는 알죠? 그래서 귀주를 지날 때 격파했다. 근데 거란이 귀주로 그 내려온 게 아니고 패한 다음에 귀주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귀주에서 그냥 그 도망가는 거란을 기다리고 있다가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귀주 대첩을 할 때요. 이 귀주 대첩은요. 그 전략적으로 뛰어난 전투는 아니에요. 이거는 전략적으로 뛰어난 전투는 아니고 그 이미 그 거란이 압록강을 건너서 그 개경 근처까지 오는 동안에 이미 몇 차례 전투에서 패해요. 소배합이. 몇 차례 전투에서 패하고, 근데 이제 개경 근처까지는 왔다가, 근데 이제 개경이, 그, 거란 성종이 직접 왔을 때의 청야전하고는 또 다른 청야전이에요. 그때의 청야전술은 개경을 아예 싹다 비워버린 거였는데, 이번에는 개경의 임금 100리 밖의 백성들을 싹다 개경으로 들어오게 하는 개경 주변을 비워버린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란이 근처에서 뭔가 뺏어먹을 게 없는 거예요. 뺏어먹을 게 없어가지고 결국 이제 식량도 없고 겨울도 됐고 하니까 이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근데 이제 거란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개경에 있던 고려의 그 수비대가 거란을 이제 압박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몇 차례 전투를 진 다음에 10만 명에서 좀 몇만 명이 줄은 다음에 귀주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주에서는 강감찬이 본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그 밑에서 추격해오고 있는 부대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이 병력이 고려의 병력이 20만이었어요. 오히려 거란이 처음 왔을 때 10만 명보다 고려가 20만 명이야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를 따지면요, 사실 이 소배합이라는 장군의 이 관등이 그렇게 높진 않았던 거야. 10만 명으로 올 정도면. 소순영은 내가 알기로 소배합보다 아마 원래 계급이 더 낮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순영이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게 80만 명이 부풀리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만 명 실제로 아마 못 왔을 거야. 아니, 거란 성종이 왔을 때도 겨우 40만이었는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 서희 외교 단판할 때그 소순영이 뭐 80만을 끌고 왔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거란은요, 고려하고 그 서희의 외교 단판 체결한 다음에 몇년 뒤에 북송하고 전현의 맹요 체결을 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거란 성종이 직접 송나라하고 전쟁을 칠때 고작 20만 명을 데리고 가요. 근데 소순영이 어떻게 고려해? 응? 일개 장수가 북송하고 싸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80만 명을 데리고 가냐? 말이 안 되는 거죠. 뭐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4번께서 거란 전쟁. 그리고 이거는 몽골 전쟁이죠. 그래서 이 중간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찾는 거예요. 당연히 전쟁으로 따지면 여진전쟁이죠. 그래서 윤관이 별무반 편성. 이 별무반의 규모가 17만 명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때 그 고려가요. 그 고려는요. 정종 때요.
광군만 해도 30만 명을 조직할 수 있었어요. 이때 조직했던 광군 30만은요, 이제 그 거란 성종하고 싸울 때 강조가 30만 명을 통주성 전투에서 졌죠. 그래서 이때 30만이 다 털려요. 이때 이 광군 30만이 다 털리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로부터 몇년 만에 20만 명을 다시 키운 거야. 몇년 만에 20만 명을 다시 키우고, 그러고 한 몇십 년 뒤, 여진아고의 전쟁 때? 네. 한 100년쯤 뒤에요. 보통, 거란 전쟁에서 여진 전쟁까지 100년 조금 안 되는데, 아니야, 100년까지는 아니다. 솔직히 그건 오바고, 고려 현종의 셋째 아들이 문종이에요. 그러니까 현종의 아들이 덕종, 정종, 문종이 있어요. 삼형제. 그리고 문종의 첫째 아들이 순종이었고, 그 다음에 문종의 첫 손자가 선종. 아니, 문종의 둘째 아들이 선종. 그 다음에 선종의 아들이 헌종. 그리고 그리고 문종의 셋째 아들이 숙종. 그 숙종 때 별무반 17만 명을 키워요. 문종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그렇게 고려는요, 그 짧은 시대에 진짜 이런 방위를 위해서라면 군사는 얼마든지 키우는 그런 대비가 돼 있었던 거야. 광군 30만 명 털리고 몇년 만에 20만 명 다시 조직하죠? 그리고 그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현종의 손자인 숙종 때 다시 17만 명을 꾸리는 거야. 겨우 손자대. 겨우 손자대인 숙종 때. 아니, 현종에서 숙종까지 고려 왕이 좀몇명꽤 많은데, 의외로 숙종이 현종의 손자예요. 예. 네. 이게 놀랍죠? 그렇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 별무반. 위화도 회군 단행. 이걸로 고려 우왕이 폐위가 되죠. 우왕이 폐위가 되고, 그리고 완도에 청이진 설치한 건 신라 흥덕왕. 헌덕왕의 동생, 흥덕왕이죠. 헌덕왕이 원성왕의 둘째 아들이니까. 그리고 흥덕왕이 원성왕의 셋째 아들. 신라가 세공왕 때 무혈왕계가 끊기고 단절되고, 그다음에 뇌물왕계가 이제 후손이 선덕왕, 그리고 또 약간 다른 계열의 뇌물왕계 원성왕으로 이제 계보가 또 이어지거든요. 뭐 그래요. 근데 어차피 그래봤자 신라는 네, 왕족끼리 결혼하거든. 서로 그냥 근친상간하니까 뭐. 자, 살수에서 수해군대를 물리친 거 고구려 영양왕, 그리고 상하이 루신공원에서 의거 일으킨 거 1932년. 네, 좀 길었는데, 네, 그냥 한번 문제 그냥 쫙그 관련 내용까지 본다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가국가에서 볼수 있는 모습 한번 좀 찾아볼게요. 근데 가국가 여기 학생들의 대화에서 나오죠. 병란도 얘기 나왔으면 고려야. 병란도 얘기 나왔으면 고려고. 그래서 고려의 경제 시스템. 자, 농사직설은 조선.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이거는 1907년? 한 그쯤일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거는 한번 좀 오답풀이를 한번 좀 해볼게요. 그래서 고려가 이 화폐 거래를 시작한 게 고려 숙종 때예요. 고려 숙종 때 화폐 거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번하고 2번 선택지는 조선시대, 4번하고 5번 선택지는 대한제국시대예요. 자, 6번 갈게요. 자, 가에 들어갈 기사 제목. 이 역사신문 문제는 참 우려먹기 좋은 유형이에요. 특정 시대의 문화, 관악지능책. 아, 마우스. 관악지능책. 이때 그 고려시대 맞네요. 삼국사기 나오면요 고려시대예요. 그 고려시대의 관악으로는 국자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성균관, 지금의 성균관대학교는 사립대학이에요. 지금의 성균관대학교는 국립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네. 국립대인 줄 알고 있는데 국립대 아니에요. 근데 관악이 쇠퇴하니까 관악지능책이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서적포가 설치가 되고 칠제 전문 강좌가 마련이 되죠. 근데 이 관악이 쇠퇴한 이유 중에 하나로는요, 이제 문종시대 때 최충이라는 사람이 문화시중까지 지내고 나서 은퇴를 하고 나서 학교를 만들어요. 그 학당을 열어가지고 그 국자감에 안 들어가는 학생들이 여기를 다 휩쓸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그 개경에만 사립학교가 12군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제학당 못 들어간 학생들도 거기에 들어가고, 뭐냐 뭐 숙식도 제공되는 데도 있고, 하여간 뭐 별의별 학 이제 사립학교들이 사학 12도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만들어지니까, 그리고 국자감이 쇠퇴하니까 이제 각종 지능책들을 여기서 마련을 하게 된 거지. 장학금도 이때 마련이 돼요. 그리고 진울의 수선사 결사운동, 선종불교죠. 삼국사기, 삼국시대의 역사를 담은 기전체 사서. 자, 기전체, 사마천, 고자 사마천이 쓴 사기가 있죠. 그래서 이 기전체라는 이 사서. 그러니까 기전체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그 본기, 뭐 아니면 뭐 연표, 표, 아니 인물 이야기 열전, 이런 장르별로 나눠놓은 게 기전체고요. 그 편년체, 편년체는 말 그대로 시대 순서대로예요. 그래서 6번 가에 들어갈 기사 제목은 팔만대장경 판 얘기가 나오겠죠. 고려 후기 때, 고려 후기 몽골과의 전쟁에서 네, 팔만대장경판을 조판을 하게 되죠. 뭐 다른 거는 뭐 무령왕릉 축조는 백제고, 석굴암 신라고, 나머지 두 개는 훈민정음 창제는 조선 전기, 홍길동전은 조선 후기. 네, 더 얘기할 거 없죠? 7번 가국왕에 대해서, 조선의 3대 국왕 태종이죠, 방원이. 왕자의 난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후 즉위. 근데 이 왕자의 난을 태종이 두번다 일으키질 않았어요. 첫 번째 왕자의 난은 태종이 주도한 게 맞아요. 근데 두 번째 왕자의 난은 태종은 난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 난을 진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패법, 사병혁파. 이 사병혁파가 중요한 게그 태종이 사실 왕자의 난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은 자기의 사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당시 삼봉이, 정도전이 그 삼군부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당시 흔히 그
장군들이 가, 그 무시, 신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병들을 모두 없애가지고 원래 삼군부로 다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이제 좀그 삼봉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이때는 그 방원이 이때는 방원이가 그 약간 그 형제들의 그 세자 자리 그거와 관련해서도 좀 입지 문제도 있었고 생존권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 방원이 나는 일으켰어. 그랬는데 정종 때는 이제 본인이 실세가 돼 보고 나니까 반대로 자기가 삼봉의 입장이 된 거야. 자기가 실세가 돼 보고 나니까 사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2차 왕좌의 난을 진압을 한 다음에 그 태종은 이때부터 사병을 없그 이제 세자가 되고 나서부터 그 사병을 없애가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한때 자기의 부하였던 그 신하들까지도 잠시 유배를 보내고 사병을 없앤 다음에 다시 그 불러들였을 정도로 이제 좀 반발이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방원이 자기도 사병이 있었고 방원의 부하들도 사병이 있었을 거 아니야. 물론 방원이 사병이 더 강했던 이유 중 하나는요. 그 방원의 처남 민무구, 민무질, 민무휼, 민무이 사형제가 거느리고 있었던 이 사병이 강력했거든. 얘네가 강력했기 때문에 이제 이 사실 왕좌의 난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야. 그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병 없애는 과정에서 이때는 그 방원의 처남들은 다 현역을 하죠. 근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근데 이제 외척 왕권 강화 과정에서 결국 외척을 제거를 하거든요. 외척을 제거를 하는데 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결국 이 사병의 존재로 인해서 그 피해로 결국 태종 즉위 이후에 조사이의 난까지 일어나게 되거든. 조사이의 난은 함흥 지역에서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던 네. 물론 배후에는 태상황 이성계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조사이의 난은 진압이 돼요. 방원이 친정까지 해가지고. 자, 그리고 혼일 강릉 역대 국도지도 역시 편찬이 됐고요. 그래서 태종, 여기 보면 균역법이 조선 영조고요. 우산국 복속이 신라 지증왕. 그 우리나라 군주들 중에서 물건이 제일 그 길었다는. 제일 길고 굵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길었다는 네, 그 지증왕. 지증왕이 제일 긴건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지철로인데 김지철로인데 별명이 김지대로였거든. 어쨌든 그리고 육조 직계제가 있고요. 전민변정도감 고려공민왕 그리고 북한산 순수비 신라 진흥왕. 그래서 이제 육조 직계제는요, 태종 때한번 있었고요. 근데 세종 때 폐지가 돼요.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로 그 돌아가고, 다시 세조 때 육조 직계제로 부활해요. 그 이후에 의정부 서사제하고 육조 직계제는 사실 이제 그 당시 그 시대의 그 편의성에 따라서 그 제도가 막 바뀌어가요. 그렇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8번. 그래서 가 전쟁 시기에 있었던 사실 한번 보자면요. 7년의 전쟁. 네, 무슨 전쟁인지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부산진으로 시작해서 노량에서 끝나는 거. 자, 이종모의 대마도정벌은 일단 오답이에요.
대마도, 이종무 대마도 정벌은 조선 세종시대 때 있었는데, 문제는 이 세종시대의 대마도 정벌은 이 사군 육진 개척은 세종이 명령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종무의 대마도 정벌은 세종이 아니라 태종이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태종이 상왕으로서 살아있었고, 세종이 즉위한 직후에 군사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한산성으로 피란한 거는 이 뒷시대고, 최충원의 교정도 감설치는 몽고라고의 전쟁이 있기도 그 전시대고요. 홍경래에 난 조선 순조 때고요. 정답 5번이죠. 이 중간에 있었죠. 네, 통영은 제가 아직 가본 적이 없어요. 거제도는 과에서 답사를 간 적이 있는데 통영은 안 가더라고. 이상하게 통영은 안간 거야. 이게 그때 당시 답사 코스가 어땠냐면요. 창녕, 김해, 창녕, 김해, 그리고 거제도였어요. 창녕, 김해, 거제도. 그래서 거제도를 그때는 이제 거가대교로 갔잖아요. 그때 이제 거가대교가 생긴 지몇년안 돼가지고, 그 거가대교는 이제 거제도에서 부산을 다이렉트 연결하는 거죠. 뭐 정확히는 김해로 올라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 부산 쪽으로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그 거가대교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제대교를 안 타게 된 거야. 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통영을 안간 거지. 9번 밑줄 친 왕. 김치인에게 대전통편 편찬을 주관하게 했다. 그리고 무예가 뛰어난 30명을 선발하여 명정전 남쪽 회랑에서 숙직하겠다. 3년 뒤 장용이라하고 20명을 늘리니 장용영이 시초가 됐다. 장용영이 나오면 정조예요. 정조. 정답 1번이죠. 규장각이죠. 칠정산 편찬은 네, 세종시대고요. 사심관제도 고려 태조. 그리고 정동행성 이문수 피진은 고려 공민왕 때고요. 그리고 마립간 왕호 쓴 거는 신라 내무랑. 10번 문제. 가에 들어갈 내용. 가장 적절한 거는요. 이제 모둠별로 활동을 하는데, 옛날에는 조별과제 해가지고, 이제 그 조가 원래 일본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 모둠이라는 말이 우리말이에요. 그래서 모둠별 탐구 활동. 아마 이제 국가 시험이다 보니까 모둠이라는 단어를 썼겠는데. 자, 대동법. 광자. 조선시대의 사회경제 발달이죠? 그래서 10번은, 네, 정답이 5번이에요. 뭐더볼 필요도 없네. 자, 11번 넘어갈게요. 10번까지만 하는데도 지금 이번에 3월 학력평가를 이제야 얘기하는 거 그런 이유 얘기한다고 처음에 5분 까먹었는데. 그래도 38분이네. 자, 가지역 탐구 활동. 내가 꾸민 전시 계획서. 역사 박물관 사진전. 네, 6월 14일까지 집합 금지인데. 네, 그래요. 6월 14일까지 집합 금지인데. 그러고요. 역사 박물관 사진전. 네. 그래서 전시실 구성이 1전시실, 부근이고인돌, 2전시실, 고려궁터, 3전시실, 병인양요 격전지, 정족산성, 4전시실, 연무당 개터. 네, 강화도네요. 그래서 강화도는 진짜 고인물도 있고, 고려궁터도 있고, 병인양요 격전지도 있고, 연무당, 뭐, 하여간, 인천 강화도는 별의별 게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강화도 가보면 알겠지만요. 그 강화도 특산물 중에 하나가 순무가 있죠. 그 순무로 그 동치미처럼 그 순무김치 만들어 먹는 뭐 그런 문화가 있던데요. 일단은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1번. 그래서 강화도 탐구 활동이면요. 당연히 여기서 정답은 2번밖에 없네요. 참고로 여러분들 강화도는 대중교통으로 갈수 있어요. 대중교통으로 강화도에서 좌석버스가 신촌오거리까지 와요. 그 강화 3000번. 강화 3000번 타면요. 네. 중간에 근데 강화 3000번은요. 김포대로도 그러니까 공항대로하고 김포대로도 다 거쳐가고 그 중간에 김포대학교를 들어갔다가도 사실 자가용으로 가는 것보다 좀 불편하기는 해.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엥간하면 그냥 그큰 길로 가는데 김포대학교를 중간에 들어갔다 가니까 사실 거기서 좀 돌아가요. 그 12번. 네. 갑신정변. 3일 동안의 그 여정이 나오죠. 연필에서 옳게 고른 거.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변란이 일어나고 홍영식, 박영효 등이 고종에게 이를 알리고 거처를 옮길 것을 청한다. 그 다음에 우의정의 홍영식, 호조 참판의 김옥균. 네, 김옥균이 의외로 네, 정승까지 안 올라가요. 호조 참판이에요. 근데 사실 판서가 호조 판서가 이품이잖아요. 근데 호조 참판이 그 참판은 삼품이에요. 그 한성 부판윤. 한성부 판윤 네 삼품이에요. 다 중요직이들이 여기다 다 먹는 거야. 그리고 김윤식 등의 요청으로 개화당과 일본군을 공격. 홍영식은 살해. 김옥균 등은 일본 공사관으로 피했다. 그래서 일본으로 망명했다가 김옥균은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시신이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부관참시가 돼요, 김옥균은. 네.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갑신정변, 이모군란 이후에요. 갑오개혁 이전 3번이에요. 3번이고, 그 13번.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 유인석은 경기, 수용규는 호서, 권세현은 안동에서 각기 일어나서 서로 호응. 그래서 낙동강 좌우에 있는 여러 고을의 유생들이 봉기를 주도해서 단발한 수령을 공격. 자, 단발령이라니까 단발령에 대한 반발로 단발을 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통감을 처단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첫 번째 예시는 을미의병이고 두 번째 의병은 정미의병이에요. 그래서 13번. 그, 약간, 이, 통상 개화로는 이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고, 일단은 항일의 이병, 네, 나왔어요. 무신정권 이거 거르고, 네, 나당전쟁 거르고, 북벌운동 거르고, 정답은 2번이네요.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일본군. 네, 작은 따옴표 치고 위안부 쳐야 돼요. 이게 맞아요, 표현이.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조선 신궁터에 세운 동상. 고 김학순 할머니가 한국, 중국, 필리핀 소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자, 이런 컨셉의 소녀상이 남산에 있죠? 그 남산에 옛날에 일본 신궁터가 있던 자리에 있어요. 이 자리가 그 안중근 기념관 옆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는 한때 어린이회관이 세워졌다가 이 어린이회관이 어린이 대공원으로 옮겨가고
그 자리에는 지금 남산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1940년대 1940년대 정책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국가총동원법이에요. 그렇고 그다음에 15번 전보가 작성된 계기. 일본국 대신이 받고 헌병대 사령관이 보낸다. 오늘 새벽 천도교, 기독교 등 종교계 인사들의 서명이 있는 독립선언서를 발견한다. 기미독립선언서죠? 14시에 이르러 학생 1,000명이 탑골공원에 모이고 민중이 함께 시내를 행진하며 시위를 시작함.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되 난폭한 행동을 보이지는 않음. 주모자를 체포하여 해산시킬 예정이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자는 대부분 체포함. 자,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사람들은 이때, 네, 태화관에서 총독부에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다. 경찰서로 데려가라. 해가지고, 어그로를 끌어버려가지고, 이때 이 경찰들이 탑골공원에서 출발한 이 만세 시위를 진압할 경찰들이 별로 없었대요. 되게 조용했대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이거 쉬운 문제죠. 자, 16번 문제. 자, 올해가 이제 2020년. 봉오동 전투하고 청산리 전투가 100주년이죠. 네. 청산리 100주년을 맞아서. 그래서 올가을에 독립군 관련 컨텐츠 오랜만에 할 거예요. 독립군의 활동과 시련을 알아보는 수업에서. 그래서 모둠별 토의 질문. 홍범도와 대한독립군은 어떻게 활동을 전개했을까? 일제가 간도참변을 일으킨 의도는 무엇일까? 네. 그래서, 네. 을사의병이 일어난 배경, 뭐 우금치 전투의 전개 과정, 한인애국단의 활동이 끼친 영향, 청산리 대첩이 독립전쟁사에서 갖는 의미. 네, 여기서 빠진 거, 시대가 맞는 거 4번이죠. 한인애국단은 1930년대고, 우금치 전투는 1894년이고, 을사의병. 네. 을사의병은 1905년이죠. 광복군 국내 진공작전 1945년이죠.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7번. 조선민흥회는 조선민족의 공동권익을 쟁취하고 조선인의 단일전선을 결성할 목적으로 창설이 됐다. 민족적 통합의 목적은 조선의 해방에 있다. 우리 정우회는 무의미한 분열을 멈추고 사상단체들의 통합을 주장한다. 민족주의 세력이 부르주아의 민주주의적 성질 지니고 있음을 명백히 인식함과 동시에 과정적 동맹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조선민흥회가 나왔네요. 정우회 민족유일당 운동이에요. 그래서 1927년 신간회가 결성이 됐다. 이거는 야인시대에서도 나오죠. 정답은 그래서 2번 신간회고요. 의열단은 1919년 조직이고요. 관민공동회 1898년이고 대한국국제반포 1899년 조선형평사 1923년이에요. 자, 18번 문제. 자, 이제 2000년대의 문제가 나왔어요. 시드니 올림픽 개막식. 네. 이 남북 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5일에 그 공동선언이 있었던 그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그 회담. 그래서 정답 4번이죠. 그리고 사실 이걸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네,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리고 가선거에 대한 설명. 인포그래픽을 만드네요. 그래서 19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의 역사예요.
이때는 만 21세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만 18세 이상이죠.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그리고 김구, 김규식 등 남북 협상파 일부는 불참. 그 이시영 전 부통령도 독립운동가 출신인데 부통령까지 되죠. 그래서 이제 200개 선거구에서 투표 진행. 하지만 선거구는 200개였는데요. 제주도의 일부 선거구는 선거가 무효 처리됐어요. 4.3 사건 때문에. 그래서 가선거 정답은 2번이죠. 자, 20번 문제. 축제 부스 운영 계획서.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시민 권기문. 나눔의 주먹밥. 나눔의 주먹밥을 줬었죠, 20번에. 올해가 이제 40주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일단은, 네. 일단은, 네, 지금 현재 한국사 영역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은 이제 동아시아사 과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녹화 1차로 여기서 끊을게요.